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대 큰 어른 제야의 거목 백규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모진 고문 투옥 거듭하면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오셨죠. 뭐 지금도 변함없이 이 고문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 이끌고 거리로 나가고 계신데요. 뭐 용산 참사 현장,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현장, 쌍용차 해고자, 세월호 농성장, 또 2016년 촛불집회 역시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그들을 위로해 오셨죠. 그야말로 백규환 선생님의 삶에는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가 지문처럼 남아있는데요. 백발의 거리 투사 백규환 선생님, 이 한평생 지치지 않고 길 위의 삶을 지켜왔던 그 치열한 정신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백규환 소장은 1933년 황해도 은율 구월산 밑에서 태어나 혼자 공부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참화에 시달리다가 느낀 바가 있어 폐허가 된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심고 사람도 푸르게 가꾸자며 나무 심기 운동, 그리고 농민 운동과 빈민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4.19 혁명 뒤에 박정희 군사 독재가 권력을 찬탈하자 1960년대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반유신투쟁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집권한 전두환 역시 유신독재의 잔당이라 규정하고 처절하게 맞섰는데요. 투옥과 투병 속에서도 한평생 굽히지 않고 반독재투쟁, 민주화운동, 해방통일운동에 이바지했습니다. 현재 통일문제연구소장이며 민족문화와 민중문화를 오늘에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살자는 뜻의 노나매기 문화를 오늘에 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은 책으로는 자주구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 장산곰매 이야기,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여,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백기환의 통일 이야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두 어른과 시집 젊은 날, 이제 때는 왔다, 백두산 천지, 아 나에게도 등이 있습니다. 네, 백기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옛날 얘기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렇죠. 할아버님께서는 꽤 잘 사셨다고요? 네. 잘 사셨다고요, 할아버님께서는? 뭘 밥은 굶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백석군, 천석군까지는 안 되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근데 뭐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운동에 자금도 되고, 네, 3.1운동에 태극기도 막 몇 천장 찍어내시고 그러셨다고요. 그 우리 집안이 우리 고장에서는 독립군의 집 그랬어요. 아, 그냥. 근데 뭐 총을 들고 진짜 적극적으로 싸운 집안은 못 되고, 네네, 그냥 뭐 쌀감 하나 좀 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다 들켜서 잡혀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 내놨다 얼마 내놨다 다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만은 독립군 자금 된 게 아니고, 네, 장사하려고 미천점 됐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은 약속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지킨 거지. 아하.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만한 물동이로 필 반동이를 쏟고서 돌아가셨대요. 어머나. 그 우리 할머니가, 예, 아주 대찬 분이었었는데, 어떤 이 보은 같은 호랑이 같은 우리 난군을 죽였냐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서 외놈들의 경찰서 앞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랬대, 우리 할머니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예, 그 감옥도 갔는데, 그 바로 내 아버지의 형님, 네, 백준열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예, 예,
그분은 3.1만세 싸움 때문에 3년을 사시고 그때 3년이면 좀 긴 편이었었어요. 길었죠. 길었죠. 예. 그리고 또 좀 진취적인 성향의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만 9년을 사시고. 아이고. 도합 12년. 아, 그래서 외종 때 1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네, 네. 그분이 요 손이 뚫렸어요. 왜요? 얼씨 되고. 그럼 기 하나 깨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뒤다보여. 근데 요거는 뚫리긴 뚫렸는데 다시 메꿔졌어요. 예. 그럼 야바이 우리 고향에서 아버지 보고 아바이 그 야바이 그 뭐 왜 손바닥에 뚫렸니? 그랬더니 고향 놈들이 쇠꼬치로 뚫러서 이걸 매달아놨다고요. 아. 근데 사람은 24시간 못 자면 그냥 매달려서 잠이 온다는 거야. 예, 자연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저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누가 그냥 외놈들이 그랬다고요. 네. 그 우리 집안이 뭐 이래저래 그 뭐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독립군의 집안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네. 나도 그 어려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그랬겠죠. 그중에서 이제 백범 선생 얘기를 들었죠. 뭐.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은 신문 기자도 하셨고. 아, 우리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 동아일보에도 있었고 조선일보도 있었어요. 네네. 요새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조금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 좀 민망스럽지만 그때는 민족지였죠. 뭐 괜찮은 신문이었던가 예. 봐요. 예.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렇게 또 뭐 재산도 좀 있던 할아버님, 또 지식인 신문 기자 하던 아버님, 또 독립운동 하던 큰아버님 이제 그 밑에서 자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초등학교를 중퇴하셨어요? 그 뭐 우리 집안의 내력까지 좀 모르니까 이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우리 집안이 황성의 터 같은 집이었어요. 기와집인데 그 지붕에는 쑥대가 우거졌고 그 꽃에 힘이 없는 거야. 네. 그 비가 새고 그리고 이따금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할아버지랑 근데, 아버님들이 이렇게 고초 겪으시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마다 죽고 큰아버지랑은 다 감옥 가서 오랫동안 안 나오고 네, 이런 바람에 네.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서 예. 그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황성에 더 붙은 집도 빚쟁이가 가지고 왔어요. 아하. 그래서 남의 집 문간방에 살다가서 예. 그 8.1 해방을 맞았는데 아하. 남의 집 문간방이라고 그래봐야 요새처럼 좋은 문간방은 못 되고 네, 네. 그냥 뭐 그래서 방한칸이죠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어렵게 자랐죠.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제대로 다녔다 말았다 그러다가 8.1 해방 뒤에 네. 8.1 해방된 기념으로 내가 복학을 해갖고 그냥 졸업장은 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난 지금 그 학벌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다른 건 없고 그거 하나는 있어요. 네. 아 그리고 그 후에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내 독학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예, 예. 이게 내가 13살 때 북쪽에서 왔는데 예. 내가 맨발로 댕겼거든요. 북쪽에서는 첫눈이 올 때까지 맨발로 댕겨요. 네, 네. 맨발 하더니 애들이 죄박는 게야 이 자식아. 서울에서는 거지도 맨발은 없어 이 자식아. 응? 떨어진 네. 신발을 안 신지. 넌 뭐 어떻게 맨발로 댕겨. 아, 자꾸 때려요. 네. 이게 왜 때리냐 그러면 붙잡으려. 붙으면 그럼 권투라라. 톡톡 때리는데 나는 눈 닦아서 야 이 자식아 이러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누굴 때리자고 싸우는 게 아니야. 성질만 부리는 거지. 예, 예. 서울 놈들은 때려서 놈을 코피를 내주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맨날 얻어맞는 거지. 그런데 네. 하루는 축구하는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예. 공을 메고 뛰더라고. 예. 나도 맨발로 따라갔죠. 나도 이 새끼 가로막고 이 자식아 거지 새끼야 왜 따라와 우리 지금 축구시합 하러 가는 거야. 아 그럼 나도 좀 같이 찾아오. 이 자식아 축구 선수가 되려면 우리 학교 학생이 돼야 돼. 너 어떤 거지 새끼 어디 따라와. 식사도 얻어 맞았단 말이야. 중학교에서? 아, 예, 예. 아니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학교 아, 축구부인데. 그래.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갔죠. 예. 그 딸 때리는 아들을 뭐 고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자.
우연히 만났어. 만나서 내가 이 학교에 좀 들어와서 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1학년 반에 맨 뒤에 걸상만 하나 놔달라. 책상도 필요 없어. 네. 그럼 내가 3개월 안에 우리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1등을 갔다. 공부. 예. 그리고 축구부에 들어서 축구부도 날리게 맹길렸다. 예.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날 보더니 너 자식 생각하는 거니까 꼭 빨개 같은 생각하는구나. 그냥 빨개가 뭔지 모르잖아. 예. 13살이라는 게 뭘 알아. 예. 그들이 날 나가래. 안 나갔지. 예. 아, 학교면 공부하겠다는데 공부시키는 게 학교지. 아, 그냥 내쫓는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막 강제로 끌어냈어요. 예. 그때부터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공부한다. 축구 선수 못된 거 나는 진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야. 네. 뭐냐? 네. 돈이 없으면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발로 차는 거. 예, 예. 이게 진짜 축구다 그랬어. 예, 예. 그래서 언젠가 커갖고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있어. 예. 거기서 날 보고 무슨 뭐 축구 대회를 하는데 네. 세계 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한테 기를 넣어줄 사람은 백기환 할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런다고요 기자들이. 아 그게 저 2002년 한일 2002, 월드컵 그때요 히딩크 감독 있을 때. 그 날 보고 그 축구 국가 대표팀 앞에 가서 강연하셨잖아요. 아 강연했지. 예. 그때 강연도 내가 그랬어. 야 국가 대표 선수들. 할아버지 얘기 들어. 너희들 반장 신문에서 16강, 16강이 목표라고 그러는데 한 번 나면 1등이야, 인마. 그렇죠. 우뚱을 해, 자식. 그 16강 때려쳐. 네.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4강까지 갔잖아요. 겁이 나서 손뼉을 못 쳐. 두 번째로 서양놈들 덩치가 좀 커. 뼈대도 굳고 걱정 마라 그래. 웬 여학생이 미군 부대에 와서 우니까 운다고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보냈어. 그러니까 갖고 와서 울어. 근데 나는 하루 화가 나서 그 부대장을 찾아갔어. 내가 용을 좀 하거든 혼자 공부해서. 네. 너희하고 나하고 너희 제일 센 놈하고 격투를 붙자 그랬어. 격투. 미군하고? 너희 부대에서 제일 센 놈하고 예. 나하고 격투를 붙자 그야. 예. 예. 그걸 보고 아마 영어로 듀엘링이냐고 그럴 거야. 듀엘링. 뭐 정선생은 대학교 교수니까 잘 알겠지만 난 잘 몰라 그냥. 아니 말씀하세요. 그게 말만 하는 거지. 그게 아 좋다는 게 듀엘링. 예, 예. 아 요만한 베이비가 날 보고 하잔다고요. 그러더니 그니 힘을 보여주는데 기름이 잔뜩 들은 도라면 통을 들어서 딱 던지더라고. 네, 네. 침차에다가. 예. 아 그런 놈하고 내가 무튼이 되겠어. 그 대신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내가 이면 넌 무릎을 꿇어. 누구한테? 너희 부대에 와서 우는 여학생이 있어. 예, 예. 15살쯤 먹었어. 예, 예. 걔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아, 그건 빈다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나 죽여도 된다기야. 그 조건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네. 딱 한 대 맞고 내가 쓰러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뭐 내가 뭐 권투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쓰러져서 흐미하게 정신이 돌아오는데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목적에서 맨발로 왔는데 네. 내가 양놈의 새끼 사람 못되게 구는 양놈의 새끼한테 매맞아 죽어. 일어나야 갔다. 일어났어. 5km. 일어나가지고서 발길을 그림이 턱주갈 찼는데 네. 나는 내가 턱주갈 참 턱주갈이 맞을 줄 알았거든. 그림이 덩치가 크니까 그림이 옹금. 사내 녀석의 급소야. 아, 거기에 우리 말로 옹금이라고. 거기에 옹금. 맞았군요. 옹금 맞고 대구대구 구요. 그 맨발이지만. 예. 이거 진짜요? 아이, 그게 몇 살 때입니까? 13살 때지. 아이고. 아, 17살쯤 됐겠다. 몇 년 지나서니까요. 아, 서울 오셨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 네. 내 뒤꿈치를 그림에 코에다 대고 비비면서. 마침내 조선의 소년이 그때는 한국이라는 말 많이 안 썼어. 네, 네. 그때는 조선 그러면 빨개라는 말이 없어서 예. 요새는 조선 그러면 예. 좀 뭐 이상하게 본다면서. 예. 마침내 조선의 소년이
못된 여자를 겁탈하는 못된 놈을 한 방에 보냈구나. 그때 구경꾼들이 한 4명 있는데 선평을 치면서 물어보더라고. 야, 너 누구냐? 네. 그 여학생의 오빠냐? 아니라고. 그건 누구냐고. 난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이강산 낙화유수다. 지나간 사람이다. 예. 흐르는 물이다. 예. 내가 너를 동태국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그냥 가라. 아무튼 예. 멋지다 내가. 예. 그걸 내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 말을 축구 국가대표한테. 아, 우리 국가대표들. 예, 예. 근데 다들 일어나서 성격 쳐야 될 텐데 그 우리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올라와가지고 선벽 친 놈 없더라고. 그래도 아무튼 그때 그 길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4강까지 오르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얘기하다 보니 2002년 월드컵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아까 우리 독학 얘기하다가 얘기가 막 퍼졌습니다. 근데 선생님 슬쩍 자랑하셨습니다마는 선생님 오랜 그 친구이자 동생인 방배추 방동규 선생의 자서전격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선생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아, 이거 영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예, 예. 동네 꼬마들이 운동장에 가서 헤엄치는 걸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나 수영장 그랬어. 네. 나는 우리 고향에서는 수영장이라는 말 안 쓰거든. 헤엄치는 대야. 대라는 게 곳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구경가서 갔더니 예. 웬 학생이 높은 데 올라가서 물속으로 쏙 꽂아 들어가. 다이빙. 다이빙을 이제. 예. 그래서 난 다이빙이 뭔지 모르니까, 야, 저 새끼 저 속꼬지 하면 멋지게 하냐 이랬다고. 속꼬지? 속꼬지. 예. 속으로 꽂아 들어가는 거. 예, 예. 우리는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속에 뛰어드는 걸 속꼬지라고 예, 했거든. 예, 예. 하고, 아니, 때리는 거야. 이 자식아, 다이빙이지. 속꼬지가 뭐냐고. 네. 아, 이 자식아 속꼬지지 어떻게 다이빙이야 이 무식한 새끼 촌놈의 새끼라고 내가 얻어맞고 그때 생각했어 아, 영어를 익혀야 되겠구나 영어라는 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예, 예. 남의 말을 우리말로 알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남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교환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네, 네. 남의 말을 우리말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나 영어 안 썼어 근데 혼자 공부는 뭘로 하셨어요? 그때는 충무로 1가에서 7가까지 가면은 양옆에가 몽땅 책방이야. 지금 몽땅 술집이지만 충무로. 옛날 책방도. 네. 책방. 거기 가서 영어 사전을 외우는 거야. 사전을 외워요? 그걸 다 외우지 뭐. 그걸 외우는 거야. 그건 조금 더 딴 데 가서 또 외우고. 매일 가서 외우니까 주인이 그만 가래. 네. 그래서 너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 그래. 그래서 그냥 비약적으로 다 헤어버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들하고 놀다가 영어 단어를 20개를 물어보는데 네. 하나만 틀리면 군밤 맞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물어봐도 나 하나도 안 틀렸어요. 네. 다 해왔는데 뭐. 독학하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해안 가지 예. 머리가 좋아서 해안 건 아니야. 화가 나서 5기로 외우셨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독재와 맞서 싸우신 얘기에는 우리 장준하 선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장준하 선생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6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래 강남에다 배를 하나 빌렸어. 밤새도록 배를 타고 노는데 700원이야 근데 그 돈을 장준하 선생하고 개운재 선생이 대주는 거야. 나는 거기서 이제 한인협정 반대하는 젊은이들 만나서 장준하 선생한테 몇 푼 빼던 걸 나눠주는 거야 이제. 예, 예. 근데 하루는 안 와. 장준하 선생이 올 때가 됐는데 새벽에 왔나 보다 그랬지. 그 배는 매일 빌리니까 여상으로 빌렸는데 안 늦게까지 장준하 선생이 안 오다가 예, 오시더라고. 예. 배를 둘이 타고서 노조서 한복판에까지 갔어. 그 마침 배 타고 술하고 안주하고 팔라댕기는 사람이 있어. 그때 모래무치가 쌌어. 네. 튀김기 많은 거 한 대마리 주고 한 접시야. 그거 놓고 막소주 많은 거 놓고 먹는데 내가 노래를 불렀어. 강물
철밤이면 목놓아운데 그런 날 불렀어. 네, 예. 그랬더니 장준하 선생님, 이거 봐 백기환이 왜 그러는가? 노래를 불러면 그렇게 유행가나 불러서 되겠어? 그들은 요동반도 넓은 틀을 쳐서 파고, 아 그런 노래 불러. 아 농가가 뭔 노래가? 독립군 노래. 독립군 노래 만주벌판 휘달리던 그 노래죠.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농가 오늘부터 농가 마을하고 나하고 형제가 됩시다. 난 유행가 부르고 농가는 독립군 노래 부르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예. 내 사상계 잡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농가 노래하는 좋아. 그 아우 형제가 된 거지 뭐. 예, 예. 그래서 장준환 선생이 중앙정보부에 가서 고농을 치를 때야. 예, 예. 근데 유신 반대하다 들어갔거든. 그때 선생님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관이 안 났잖아. 자기가 수사관인데 조사를 받으니까 공갈 치고 뭐 때린다 죽인다 해도 죽여라 그야. 독립군이 일본군 대위 박정희에 맞아 한대 손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 이거 진짜야. 이게 오늘의 역사야. 네. 날 때려 죽여 이 자식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고하니까 뭐해서 그 때리려고 할 수가 없잖아. 나는 광복군 나는 광복군 출신이고 독립군 대위를 네. 때릴 수가 없잖아. 예예. 그럼 뭐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서 조사를 안 받으니까. 수상원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가서 장준환 선생님이 패를 걸었다는 게 아니야. 어떤 패요? 내가 너한테 조사를 받겠다. 예. 오늘부터. 그게 조건이 있다. 백교환이 그만 때려 이 자식아. 아, 우리 안 때리는데 다 알고 있어 이 자식아. 그만 때려. 그럼 내가 조사를 받는다. 안 때린다 그래 이제부터. 증거를 내라 그야. 그때는 비디오가 없을 때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증거를 댈 길이 없잖아. 그 내가 조사받는데 이렇게 와서 문틈으로 보게 해줬던 모양이야. 그 매일 안 맞고 조사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를 받았어. 근데 그 조건이 왜 그랬느냐. 백기환이는 술 먹고 유행가도 잘 부리지만 민족문화 민중예술의 보고야. 그렇죠.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민족문화, 민중예술이 많이 없어져. 그러니까 백규환은 고문당하면 안 된다. 고문도 이제 하지 마라. 네, 네. 그 한 천매 맞다가서 그 양반 때문에 매를 안 맞아서 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지. 예, 예. 그래서 아우 형제가 됐던 거예요. 민족문화, 민중예술의 보고다. 보고. 네. 그리고 책 쓰신 책도 많고 시도 또 노래도.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적 저자이시기도 하고 원래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근데 이 풍파 때문에 웬 거리에서 감옥에서 참 힘드셨어요. 그죠? 내가 힘든 얘기 하자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맷비나리라고 하는 내 시가 있어요. 맷비나리. 예. 맨 첫발 딱 한 발 뛰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안 걸면 천하 없는 충군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이 아니 잡히나니 그 한 발 뛰기에 일생을 걸어라. 네. 그런 시가 있어. 그 맷비나리의 저 맷비나리의 뒷부분에 거기 임... 안에 사랑도 명예도 그게 나오죠. 이름도 남김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 내가 술만 먹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게 내가 입으로 떠들던 말이야. 네. 그것도 뭐 산자에 따르라 산자에 그렇죠. 따르라 뭐 이 말도 어제 듣던 말 같고 그 뒤에 황성영 씨가 그 소설 쓰는 황성영 선생이 그 가사를 만드셨죠. 시구절로 뭐, 뭐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시구절로 노래 만들 시구절이 없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들어보라고 예. 그 오늘 한번 들어보니까 노래가 괜찮대. 여기서도 고문계가 나오면 조금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러죠. 뭐. 네.
여태까지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뭐 수많은 정권의 이 노동자 민중 핍박에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해 오고 싸우셨는데 어느 정권 시절이 제일 힘드셨어요? 첫째는 박정희고. 박정희 때. 두 번째는 전두환이고. 박정희 때는 우리 집에서 밖에 나가라고 나오면 채가는 거야. 바로. 어딜 가느냐. 유치장에 넣는 것도 아니야. 어느 으슥한 집에 갖다 놓고서 나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가택연금이라는 거야. 그렇죠. 가택연금. 그 내가 언젠가 신문기자가 왔길래 가택연금 횟수는 내가 세계 기록을 가졌다. 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 예, 예. 어제 오늘 장시간 우리 선생님 젊이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네. 그 내용 없는 말만 길게 늘어놔서 이 죄송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전부 다. 다시는 나 같은 놈들이 부르지 마시오. 백규환 선생님 함께 만나 뵈었습니다.